바닷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 바로 빅킨시티 교도소입니다. 건물 바로 옆에 연결된 거대한 추는 왠지 모르게 교도소의 웅장함을 더해주고 있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네모바지 스폰지밥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감옥행 열차를 탔던 캐릭터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퐁퐁 부인입니다. 방번이랍시고 오히려 도시를 엉망으로 해놓은 스폰지밥의 죄를 그녀가 고스란히 받아 6개월의 옥살이를 했었죠. 6개월 뒤에 내가 나가거든. 이때 퐁퐁 부인이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아주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 밖에도 비키니시티 교도소에 수감되면 여러가지 일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바위 쪼개기, 공장에서 일하기, 운동하기, 그리고 교도관 얼굴 찍기 등등 말이죠. 여느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면회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여름 시즌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면 교도소 내 운전학교에서 운전교습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스폰지밥으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면허증도 없는 주제에 뭘 가르친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그 어떤 나라에 있는 교도소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보안체계입니다. 비키니시티 교도소의 보안체계는 어떻게 갖추어져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도소 밖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벽이 설치되어 있고 교도소 내부에는 이렇게 범죄자들이 지내는 생활 공간이 존재합니다. 밖에 있을 때도 항상 교도관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기 때문에 탈출을 하기란 거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게살버거 절도미수로 인해 흉악범이 된 플랑크톤의 독방은 이렇게 아찔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도 15cm 두께의 강철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꽤 철저한 보안을 갖춘 교도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탈옥에 성공한 세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플랑크톤은 코수염으로 위장을 해 이 독방을 손쉽게 탈출하였는데요. 그는 이후에도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과 함께 해도 탈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뚱이 역시 산업 스파이로 몰려 감방에 들어가게 됐을 때 뭔가 어이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순식간에 감옥을 탈출했었는데요.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면회온 스폰지밥과 얘기하던 중 갑자기 뚱이가 죄수 옷을 벗었고 이에 놀란 교도관은 이렇게 외치며 방금 있던 죄수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비상 상황임을 알립니다. 이후 혼란한 틈을 타 교도소 입구로 대놓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스티키 핀이라는 범죄자는 남의 집 앞마당 지나가듯이 그냥 가볍게 탈출을 했었습니다. 교도소 탈옥 선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안의 심각한 허술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교도소에 죄수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집게에게 수고비를 지불하고 집게랴 식당을 대신 감옥으로 이용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어떻게 식당에 가두었나 보니 식당 내부를 2층 구조로 바꾸어 각각의 독방을 만든 뒤 죄수 한 명당 한 칸씩 사용하도록 해놓았죠. 손님들은 중앙에서 죄수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마치 동물원을 연상시키는 듯한데요. 그런데 스폰지밥은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침대, 코코아, 안마기 제공 등등 마치 호텔에 온 손님 마냥 대접을 해버려서 괜한 돈 낭비가 발생하는 것에 짜증난 집게사장은 죄수들을 그냥 풀어줘버리는 미친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설사 집게에 이런 돌발 행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죄수가 자기 독방만 깨부수고 나와 그대로 식당 입구로 나가면 바로 탈출을 하는 셈이니 보안 역시 최악입니다. 심지어 밤에는 교도관도 없어서 죄수들이 활개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기까지 하죠. 결론적으로 비키니시티 교도소의 내부 시설은 여느 교도소와 비슷하나 가장 중요한 보안이 꽤나 허술한 교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키니시티 교도소와 상반되는 지옥의 섬 감옥으로 가볼까요? 스폰지밥은 여름 캠프를 가려다가 그만 배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감옥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감옥에서의 일과는 다리에 족쇄가 묶인 채 곡괭이질을 하는 것이 전부이고 잠을 잘 때는 베개 모양을 한 판때기를 베고 자야 합니다. 또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매서운 교도소장과 철야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 의해 삼엄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비키니시티 교도소와 다르게 시설로 보나 주위 환경으로 보나 정말 지옥의 섬 감옥이 범죄자들에게 딱 알맞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스폰지밥이 이곳에 온 뒤로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폰지밥의 제안으로부터 나온 연극에서 시작되는데요. 아직까지 여름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스폰지밥이 다 함께 연극을 해보자며 밤새 작성했던 대본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했고 이를 교도소장이 보고는 그럼 연극을 해보라고 허락하게 됩니다. 때마침 연극의 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뚱이 만든 배를 죄수들이 탈옥에 사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물론 그저 소품용이었기 때문에 배의 제 기능은 전혀 할 수 없었고 결국 배가 침몰하여 죄수들은 그대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탈옥 작전은 금방 실패로 끝나버렸죠. 연극만 아니었어도 아마 죽음의 섬 감옥은 비키니시티 감옥과 다르게 지금껏 탈옥에 성공한 죄수가
없는 감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교도소는 아주 특이합니다. 바닷속 방울마을에 위치한 방울교도소인데요. 스폰지밥의 실수로 방울마을을 몽땅 터뜨려버린 죄로 이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은 물론 전화기, 테이블, 운동기구 등등 모든 것이 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울교도소에 갇힌 스폰지밥을 구하러 집게사장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의 뾰족한 직원 한 방에 벽이 터져버렸고 죄수들이 이 틈을 노려 탈옥을 하게 됐죠. 방울마을 내 범죄자들 한정으로 이곳은 매우 철통같은 교도소겠지만 집게사장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폰지밥에 나왔던 교도소는 비키니시티 교도소, 죽음의 섬 교도소, 집게리아 교도소, 방울교도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방울교도소는 죄수의 팔뚝에 있는 문신도 무척 귀여워 보이는 그런 교도소라 뭔가 한 번쯤은 들어가고 싶네요. 뭐 여차하면 방울이야 다 터뜨리고 탈옥하면 그만이니까요. 참고로 시즌 12 장가볼드 100배 즐기기 편의 장가볼드 감옥은 진짜 교도소는 아니고 말 그대로 테마파크라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감옥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